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신문 박찬호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핫 이슈 11월 셋째 주 일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가 충청북도 내 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을 밝힌 후 치과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역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충주시민단체연대회는 지난 10월 말 입장문을 내고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비판했습니다. 지역의 의료 수요를 볼 때 치과보다는 소아과, 응급 등 필수 의료 인력이 더 급하다는 건데요. 치대 설립보다는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 입장문의 골자입니다. 실제로 김영환 도지사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카이스트 의학 전문 대학원을 신설해서 70명, 충북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여기서 건국대가 제외된 것이 지역사회에서는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시 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괴산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차 정례회에서 충북지역 내 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죠. 충청권 지역신문 충청투데이는 충청지역 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획연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치과의사의 과잉 공급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와 아무런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충청북도의 이 같은 일방적인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이 느닷없이 입시 비리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경북대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경북대 치의학과 입시 비리 의혹은 유명 학원 강사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3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자에 같은 학교 재학생 중 한 명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여긴 우리 학교에서 한 명 뽑아주기로 했으니 여길 써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북대학교가 최근 신설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이 바로 논란이 대상이 된 건데요. 이 전형은 치의학과 한정으로 지역 내 학교장이 학생을 추천하면 대학에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건데 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 서류평가 점수가 낮아도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특혜를 받아 선발될 수도 있지 않냐는 문제가 입시 현장에서는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북대 치의학과 입시 비리 의혹에 관련해 교육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경북대 입학처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죠. 경북대는 경북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 치의학과는 공정하게 입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시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북대는 언론에서 제기된 합격자 내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평가 이전부터 합격자 사정까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성 감시단, 성적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자체 감사, 합격자 사정, 공정관리위원회 등 여러 감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놀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